이번 시간은 다음 학기에 이제 청강 가능한 수업들을 골라서 소개해드린 시간입니다. 일단 김바루라고 한국중앙연구원에 있는 제 수업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학기에 총세 과목을 개설할 건데 그 중에서 한 과목은 저희 내부 수업에 좀더 가깝고. 그래서 청강을 오픈하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두 과목만 오픈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고문안 자료, 정보와 연구, 다른 하나는 인문 지식 처리와 통계 수업입니다. 뭐 고문안 자료, 정보와 연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쌀라라라라라고 나왔는데 기본적으로는 XML 그리고 TEI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XML, TEI에 대한 기본 문법, 그리고 뭐 설계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선행 사례들을 리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국사편찬위원회 디지털 조서학술로 벚꽃물리학원의 시베타, 그리고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디지털 장서가, 이 각각이 다 이제 XML 기반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살펴보는 수업을 기본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 수업은 일단 대면하고 비대면 다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긴 하는데 웬만하면은 대면하는 게더 좋습니다. 저도 비대면 자주 이용하긴 하지만 이런 수업 같은 경우는 대면하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은 이제 3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 9시부터 12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문 지식 처리와 통계 같은 경우는 분석 기반으로 진행을 하는 수업이고요. 이제 뭐 텍스트 분석, 뭐 엔그램이라든지 형태소라든지 공기어 혹은 이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고 이제 개인 프로젝트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논문까지 쓰는 게 베스트 수업이긴 한데 이번에는 어차피 이거 관련해 가지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미 온라인 교재하고 동영상을 다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습하고 이번에는 이제 생성 AI 관련으로 좀더 포커싱을 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코딩 대신해 주는 거 요거는 뭐 너무 기본적인 걸 거고 아예 뭐 성춘향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프롬프트 러닝이나 파인튜닝 다 이용해가지고 뭐 아니면은 아예 뭐 시화를 그린 거나 뭐그 외에 모든 가능한 인문학 쪽에서 투영 가능한 모든 거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뭐 이거는 역시 화요일 날 진행을 하긴 하는데 15시 20분부터 18시에서 진행을 하고요. 뭐 장소 아까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문영관 103호에서 진행을 합니다. 뭐 이것도 주문 가능은 한데 웬만하면은 직접 참가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네, 대략 이 정도고요. 그 외에도 다른 수업이 있고 그 수업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청강이 가능하면 여기다가 올리도록 하고요. 제가 소개 간단하게 할수 있으면 하고 그 외에 여러분들 수업 중에서 이거는 청강 가능해요? 라는 수업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한테 이메일 혹은 카톡 그 외에 모든 수단으로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넹. 그 XML TEI 있잖아요. 근데 저게 약간 TEI가 서양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이게 그 TEI가 반영은 어떻게 돼 있나요? 시베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TEI 표준으로 안돼 있죠, 거의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시베타 같은 경우는 TEI를 기본으로 한다고 말을 하는데 맞아요. 실제로는 TEI에서 저희 인문학 쪽 거를 다 반영을 못 합니다. 어쨌든 TEI는 기본적으로 어학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베타에서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몇 가지 항목들은 추가적으로 적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의문이 남죠. 이게 TEI인가? 그리고 어차피 TEI 자체도 XML 기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P6부터였나? 그래가지고 어쨌든 XML 기반인데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얼핏 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반은 TI로 하면 이제 접근성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긴 있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 시베타 빼고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XML 기반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제 또 각자 설계들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비슷한 듯 하면서도. 그래서 그런 걸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